자, 이번 시간에는 랭글에서 UI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램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 그 어트리뷰트에서 이제 이 포인트와 예, 버텍스, 디테일, 프리미티브, 버텍스, 포인트 예, 여기에 대한 것,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포인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예, 이렇게 프리미티브하고 버텍스로 이용해서 어떤 지오메트리, 면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시작해보죠. 예, 지오메트리 만들고 드라이브 인투 델리트 예. 처음에 이제 포인트 생성하려면 예, 어트리뷰트 랭글 예, 포인트 랭글로 하셔도 되고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에서 포인트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성하려면 디테일 뷰라고 디테일이라고 했죠. 예, 디테일에서 자, 그럼 포인트를 예, 한 4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램프로 한번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처음에 이제 포인트를 만들어서 라인을 생성하려면 이제 예, 얘가 정수인지 플로트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P0, P1, P2, P3 예,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거니까 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예, 라인 연결하는 것까지는 해버릴게요. 예. 자, 그 프리미티브, 그 다음에 V, 버텍스, 예, 0, 버텍스, 1, 버텍스, 2, 버텍스, 3, 버텍스, 4, 예, 3하고 버텍스 4. P1, P2, 프리미티브, 버텍스, 버텍스 4. 예, 이렇게 그 인트를 선언을 하면 다음부터 이제 안 쳐도 되니까 예, 이렇게 미리 예, 간단한 거는 이제 이렇게 P0 할 때 앞에다가 일일이 붙여주는 것도 뭐 예, 라인이 짧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길어질 때는 이렇게 미리 예, 선언을 하고 하는 게 훨씬 이게 깔끔하게 나와요. 예, 여기가 자 그러면 P0 포인트 하나 추가하려면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add point 자 그 다음에 이제 handle 예, 입력되는 거 그러니까 요 0이 그때 이제 어트리뷰트 밥에 보면 예, add 포인트를 하든 예, 여기 이제 geometry handle이라고 여기 위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있죠. 예, 뭐 primitive도 예, 여기 있고 add vertex도 여기 있고 예. 자 그러면 handle 이거 geo self라고 쳐도 된다고 했죠. 예,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예, set을 치는데 예, set 0,0,0에 하나 이제 포인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걸 네 개를 만들어 보죠. 예, Ctrl C V 예, 그러면은 여기가 1 예, 한 칸 X축으로 이동 2 예, 두 칸 X축으로 이동 3 세 칸 X축으로 이동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포인트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P4 예, 그러면은 얘를 복사를 해서 예, P4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많아지면은요 이제 뭐 포문을 돌려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일일이 다 막 이게 만약에 1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언제 다 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문을 돌려가지고 한 방에 한 줄, 그러니까 하나의 센텐스로 뭐 해결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 이제 그 4. 네, 그럼 하나의 포인트가 더 생겼고 이제 라인을 만들려면 프리미티브를 만들어야 되니까 프리미티브 빵번에 add prim 가로 열고 핸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닫힌 폴리곤이냐 아니면 그냥 선이냐 커브냐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커브로 할 거니까 그럴 때는 폴리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폴리라인 여기는 이렇게 다운표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딱 하나의 싱글 커테이션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싱글로 하고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프리미티브는 끝났죠. 그러면 이제 버텍스는 이제 이렇게 하고 애드 버텍스 핸들 자 얘는 이제 세 개가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프리미티브가 몇 번인지 그 다음에 포인트를 몇 번으로 할 건지 그거 두 개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네 개를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가 1, 여기도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도 2, 여기는 3. 그럼 이제 이렇게 선이 4 하나 더 있어야 되죠. 4를 하나 더 만들면 여기 이제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선이 하나가 생겨요. 그럼 얘를 이제 그 그래프 램프를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이제 모양이 뭐 이렇게 곡선도 되고 뭐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 이제 모델링 할때 좋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선을 내가 자유자재로 만들고 싶을 때 이제 램프를 이용해서 해볼 건데 자 여기다가 이어서 쓰시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 이제 계속 이어가지고 어떤 걸 하시면 여기에 이제 스프레드 시트에 얘가 지금 여기 제어하는 게 여기에 지금 계속 디테일이라는 데 런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어떤 px, py, pz에 이렇게 입력된 값을 제어를 하려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로 런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어서 쓰시면 안 되고 새로운 어트리뷰트 랭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런오버가 포인트로 돼 있는 상태에서 뭐를 제어를 해야지 여기가 여기 이제 포인트 클래스에 있는 이 수치들이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버텍스에 있는 걸 제어를 하고 싶으면 여기를 이제 버텍스로 바꿔 가지고 제어를 하시면 여기 있는 게 제어가 되겠죠. 자. 저는 이제 py 값을 왔다 갔다 한번 제어를 그래프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여기 py에 이제 이동하는 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먼저 그 램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램프를 만드는 방법은 그 ch 램프라고 하시고요. 얘의 그 이름, 이름이 뭘로 할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치시고 이거 사용법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워낙 많으니까 이제 헬프에 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헬프를 보시면 여기 이제 백스 펑션이라고 치시면 그 다음에 ch 램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ch 램프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 플로트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쓰고 벡터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게다 예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두 개를 써야 되겠죠. 얘 이름하고 그다음에 얘그 어떤 그 레인지 범위를 담은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 이제 포지션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그거를 이제
그이 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얘기를 해줘야 애를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기 위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거리를 구하는 거는 이제 랭스라는 걸 사용해요. 랭스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걸 값을 빼면 거리가 4 정도 나오겠죠. 4 나오겠죠. 4.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모든 그 거리를 한 방에 구하려면 어트리뷰트가 이제 달러 p가 이제 요그 어트리뷰트의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이제 거리를 이제 한번 구하려면 이렇게 놔주시면은 얘가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이 값을 이제 계속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표의 위에 있는 이름은 이건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가 있고 이렇게 p0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없잖아요. 여기에 p0이라는 거 없고 그냥 0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수 여기에 있는 거는 어트리뷰트. 그래서 얘를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dist라는 거리라는 변수에다가 얘를 이 백스를 넣어놓으면 이제 이것만 쓰시면 얘가 계속 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랭스가 이건데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자, 변수를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타입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타입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인티저냐, 얘가 뭐 플로트냐, 벡터냐. 근데 거리니까는 뭐몇 미터, 몇 센치, 뭐 소수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플로트로 하면 되시는데 얘를 이제 할 때마다 플로트라고 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플로트 디스트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얘는 이제 플로트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거 일단 지우고요. 그럼 이 거리가 실제로 여기 어트리뷰트의 눈에 보이려면 이제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거를 이제 골뱅이 D라고 한번 해볼까요? D 이거로 변수가 디스트. 그러면 얘를 넣어보면 각각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리값이 나오죠. 이 거리값이라는 건 이제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운 값인데 그게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거리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램프에서 영역이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최대의 거리가.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한 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그 거리가 0에서 지금 4까지의 거리를 갖고 있는데 램프는 무조건 0에서 1의 범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범위를 다시 맞춰주는 걸 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이제 뭐 핏이라 그래요. 핏. 핏. 그래서 핏이라는 거는 핏. 그리고 가르고 여기 이제 그 헬프를 다시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펑션에서 핏이라는 걸 보시면 핏.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그총 범위. 그 다음에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끝지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범위를 램프로 조정할 거면 0하고 1로 그러니까 비례로 바꿔주셔야죠. 그러니까 원래 0에서 4인데 0에서 1로 비례하게. 그래야 램프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디스트가 이제 총 범위고요. 그 다음에 뭐 원래 이제 여기 입력되는 시작값이 0이고 최종값이 4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0에서 1의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이 핏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뭐 my range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얘도 그 범위가 이 사이 값이니까 뭐 소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 my range 예,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이제 소수의 범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램프를 한번 사용해 보죠. 예. 그럼 램프를 어디다가 쓸 거냐? 여기 이제 y축에다가 제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골뱅이 p.y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제어하는 거예요, 얘를. 예, y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가르고 뭐 2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 아 1이죠, 1. 왜냐면 0부터 이두번첫 번째 두 번째니까. y라고 할게요. y라고 해주시고요. 여기를 이제 그 ch 램프. 근데 이게 이제 ch라는 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이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기에 뭔가 UI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ch.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h 이렇게 하고 스케일이라고 뭐 이런 뭐 채널을 만들어 주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이런 그 제어할 수 있는 UI가 생기죠. 그러니까 CH, 뭐 CH 램프. 그러니까 CH가 붙으면 앞으로 이런 UI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랭글에서. 자, 그러면 CH 램프라는 건 이제 여기다 뭔가, 아이고, 이거는 그냥 일단 놔둘게요. 왜냐면 나중에, 아이고. 이게 지워져 버렸네. 다시 치죠, 뭐.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플로트 dist 그다음에 my range 그다음에 dist는 length 가르고 골뱅이 p 그다음에 이제 my range 는 이제 핏 하고요. 아까 거리가 디스트 위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0에서 4까지인데 0에서 1까지로 범위를 재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뱅이 p.y를 내가 제어할 건데 ch 램프 가르고 자, 이거는 이제 처음에 여기에 이제 얘그 파라메타 네임 my램프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이에요. 아무나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범위가 어디냐 my range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제어를 해보면 이게 지금 따라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제어되는 범위를 일단 정확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가 0, 값이 0이고 위치가 0. 그럼 네 군데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는 0.25. 그 다음에 값은 뭐 이따가 조정하고 요거는 0.5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0.75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0번에 해당되는 값을 움직여 보면 이렇게 제어가 되죠. 제어가 되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얘를 이제 막한두 배씩 올리고 싶다 값을.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제 그 크기를 바꾸는 거, 뭐 멀트 하이트. 그래서 높이를 내가 좀더 배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CH를 쓰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뭐 3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하고 멀트 HEIGHT 이렇게 해주시면 얘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기 선언을 안 했구나. 여기서 선언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원래 올리려는 값보다 이 배수만큼 올라가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제가 는 값으로 여기서 제어를 하려면 여기를 CH라고 쓰시면 되겠죠. CH 스케일 하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는 값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컨트롤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저기 뭔가 곱하기가 들어가고 계속 뭐가 더하기가 들어가고만 하면 여기 라인이 길어지는데 그냥 이거를 나눠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존의 p.y라는 값은 이거겠죠. 여기까지. 그럼 거기다가 얘를 곱하겠다 하면 이거를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고 p.y 곱하기 이 멀티 하이트. 요거를 이렇게 곱해도 같은 얘긴데 이거를 또 이렇게 두번 쓰는 걸또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앞에다가 곱하기 표시를 하고 이걸 지워버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각각을 제가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이어서 한다 그러면 얘만 보시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이렇게 작동이 안 되죠. 이게 작동이 안 되죠. 왜안 되냐면 이게 이제 런오버가 디테일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디테일에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제어하는 거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지웠을 때 여기 이제 UI가 계속 남아 있는데 이거 지우려면 이제 톱니바퀴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새로 만들어진 얘를 델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없어지죠.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눌러가지고 좀더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자유자재로 어떤 선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포인트가 이제 더 늘어나면 이제 뭐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 거리에 구하는 X와 그다음에 램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알아야 된다. 그 범위를 구해주는 게 이제 거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무조건 0에서 1로 만들어야지 램프는 무조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제 범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핏을 사용하고 핏을 쓰려면 거리를 범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 그 0에서 1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범위를 내가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CH 해주시고 여기가 뭐 first라고 해주시든가 여기는 CH last point 뭐 이렇게 해주시면 얘를 여기서 이제 입력한 값 0에서 만약에 1까지만 한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이 이제
1이 되겠죠. 여기 1. 네, 여기 1을 이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제어를 못 하겠죠. 왜냐면 여기가 범위가 입력되는 범위가 0에서 1이니까. 네, 여기를 4로 해주면 이게 이제 여기서 예. 그럼 이 범위를 제가 제어를 하는 거에 따라서 예, 얘가 제어가 되는 거죠. 램프를 할 때는 반드시 0하고 1로 만들어 줘야 돼요. 범위를. 예, 어떤 게 입력이 되더라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